국민들이 되기 위한 오늘의 주제, 온 국민이 사랑하는 노래 장르 트로트를 마스터해라. 가장 맛깔나게 트로트를 소화한 아이돌은 과연 누구? 자, 이번 대결은 국민 가수를 잡아라입니다. 사실 그 우리 국민 가요 하면은 뭐 많은 곡들이 떠오르지만 어떤 곡 떠오르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박자. 세 박자. 아, 세 박자. 네 박자. 네 박자지. 한 박자가 벼, 얘는.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노래? 아, 저는 뭐 뭐니 뭐니 해도 그 노래 좋아하잖아요. 뭐요?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준 동작사. 제일 좋아해요, 이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민가요 그 조사라면 항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이 트로트예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국민가요 이 트로트를 한번 잡아라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위 한계를 넘어서자.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예. 네. 자, 오늘 아주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우리 심사위원단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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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후배들 위해서 충분히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트로트의 영원 라이벌이자 젊은 영원 트로트의 황제 송대관, 태진아 씨, 박현민 씨, 아, 그리고 현철 씨. 현철 씨. 현철 씨. 그렇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요즘에 말이죠. 네. 저희 일본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바빠요. 네. 네. 저는 바쁘고, 네. 송 회장님은. 네네. 가태한 가수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협회 왔다 갔다 하세요. 아, 일본 왔다 갔다 하시고 협회 왔다 가시고. 내수용이시군요. 내수용. 그러니까 회장님이라도 더 바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한가시군요. 그게 아니고 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쓸 자리가 나한테 뺏겨서 이제 일본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네. 일이 너무 없으니까 네. 그쪽 와서 좀 벌어볼까 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러셨어요. 슬슬 또 시작하시네요. 회장. 올해도 역시 또 어김없이 그렇습니다. 예. 아니 우리 또 박현빈 우리 또 심사위원도 네네. 일본 무대와는 약간 좀 다르죠? 좀 특별한 무대 같은데 오늘 분위기가 뭐 최고의 또 걸그룹들이 또 지금 양쪽에 있는데 어때요 기분이? 좋고. 그리기 좋고 좋고 잠깐만 오늘 선배님 회장 좋아 아니 일단 먼저 먼저 그 빈틈을 노리고 바로 그냥 홍보를 예. 오늘 분위기가 아주 그냥 죽여주는데요 아 그래요? 아 또 그 못 참고 또 기하네 다들 꽃대발은 걸그룹이 나야지 마시지 뭐야 또 자리를 좀 모시고 일단 모시겠습니다 자리 모시겠습니다 회장 자리 하셔야지. 아, 저는 인터뷰를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현철입니다. 아 현철입니까. 요즘 현철 좀 많이 들어옵니까? 괜찮아 요즘? 요즘 예. 네. 뭐 마땅한 인터뷰 없으면 들어갈게. 야 사실 저렇게 네 분 다 모시기 너무 힘든 분들. 힘들죠. 예. 후배들이 전부 다 일등 기립해서. 네. 아 앉아주세요. 네. 네. 앉으세요. 오늘은 지배인님 같으세요? 앉아주세요. 오늘 진짜 한 50년 전통의 레스토랑 지배인님 같은 분이세요. 오늘 복장도 잘어울리는데요 자, 트로트 특집 국민 가수를 잡아라. 자, 진행 방식이 또 달라졌죠. 그렇죠. 두 팀씩 서로 나와서 총 3라운드 진행되는데요. 심사위원단 분들은 어느 팀이 더 잘했겠거니 생각하시고 팻말을 들으신대요. 잘했겠거니. 근데 팻말에 숙녀시대 팻말은 없네요. 아, 저희는 특별히 축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뭘 축하해준다고. 정신을 지켜봐주세요. 우리 현철 씨, 현철 씨입니다. 대치 쓰면 저 그 목소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라고요? 그 목소리 좀 부탁드려요. 네. 목소리 반톤으로 유지해 주시고요. 네. 자, 첫 번째 대결은요. 태진아랑. 아, 태진아. 아, 태진아 씨의 노래로 그렇습니다. 대결을 하는데요. 지금 말이죠. 네. 오늘 정말 이 쟁쟁하신 정말 우리 심사위원 분들을 모셨는데 배워야 될 점이 워낙 또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원래 고수들한테는 원포인트 레슨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포인트 레슨 좀 짧게 해주신다면. 원포인트 간단합니다. 네. 노래 가사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가슴으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네. 마음에서 우러난 속에 우러난 그런 노래를 불러야지 입에서만 그냥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 모든 노래의 주인공이 내가 되라.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예를 들어 뭐 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떠나려니 미안해
이 노래가 이 이게 바뀌 나 이제 이거 이거만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 노래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아, 이 노래가 벌써 그래요? 네. 이 노래가 또 이렇게 바뀌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 역시 아이돌들이 하니까. 아, 근데 좀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네, 아쉬운 거. 아, 미안 미안을 춤출 때 중간 중간에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 춤이 들어갔다는 게 약간 좀 섞여 있다는 게. 쏘리가 미안이에요. 네, 여기도 좀 아, 쏘리 쏘리 미안이라고 해. 네. 빨리 사과하세요. 쏘리 쏘리. 아, 남은 팀 한 팀 더 보고 네. 제가 더 자세한 저 심사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들 예. 내공이 있어요. 드디어 이분들 말이죠. 그렇습니다. 위치도 바뀌었어요. 그래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쿨룰라 사바사바 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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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룰라 물어도 대답 없이 고개 숙인 옥경이 개그팀으로 바뀌었죠. 저 이래도 95년도 가수왕이었습니다. 아, 95년도 가수왕. 그동안에 태진아 씨가 옥경이를 부를 때 우리 콘서트 늘 하니까 네. 옥경이만 노래를 부를 때는 제가 참 졸려요. 네. 너무 졸려서. 아, 오늘 이 옥경이를 들으니까 잠이 확 깨네. 아, 괜찮은 노래였구나 네. 이게. 신나게 바뀌었죠. 아. 두 분은 제가 거듭 느끼지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사이예요. 역시 두 분은 서로가. 근데 박현빈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고.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지 않았나. 감동도 있어요. 감동도 있어요. 감동도 있어요. 나는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본인한테 얘기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감동이 있었어요. 그 노래에 대한 그 가사 말의 느낌을 정확히 살려가지고 정말 좀 애절하고. 아, 중간에 애절? 애절? 아, 그러니까 노래하는 그 목소리만큼은 감동이 무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알겠습니다. 아, 우리 걸스데이.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워. 아, 우리 점수를 한번 봐야죠. 만약에 2대2가 나올 경우에는 예, 그 노래 주인공, 네. 그분이 들은 편말이 이기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인공. 하나, 둘, 셋! 자, 들어주세요! 자, 눈치 보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와! 와! 콜롤라가 새로 나왔어요. 그럼 뭐 태진아 씨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들어보세요. 아! 야! 야! 야, 점수도 굉장히 잘했는데, 그죠? 자, 두 번.
번째 성대 가로 나와. 오 성대 가시 나온대요. 성대 가시 노래. 네. 뭐 원포인트 레슨 좀 해주실까요? 아, 무대 딱 서면 네. 말로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한번 보세요. 네. 일단, 네.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됐어 됐어 건강 좋은 게 좋고 좋고 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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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요 당신만의 사랑 되요 노래 끊어봐. 아니 뭘 본인 노래 본인 노래라고 있으면 어떡해. 저희는 원포인트 레슨을 원했는데 본인 노래 하시잖아요. 톡포인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끊었잖아, 네가. 뭘 노래 다시 못해요. 음악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 예 원포인트를 해준다며, 그래도. 예. 어디에서 좀 주안점을 더 해줘. 아, 봤잖아. 사랑스러운 몸매와 죽여 좋으면 좋은 거. 다 봤잖아. 몸으로 보여준 것이지. 아니, 본인 노래 한 곡 시원하게 부르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또 뭐 쉽게 얘기하면 네. 이것도 자신감이다. 아, 자신감. 아, 자신감으로 밀어보자.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마무리했어요. 뭐야? 오, 깜짝이야. 오야. 아, 좋다. 하, 하. 동남아 시내 공연으로 출돌아온 4분의 4번째. 감사합니다. 4분의 4번째는 뭐야? 보기에는요 노래는 정말 썩 잘 불러요. 근데 네. 키가 안 맞아. 이 남자 아 남자 키랑 여자 키 그냥 그렇게 하면 네. 어느 누구도 그 충분한 가창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아, 역시 가수 협회장이시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 나왔는데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자, 이번 팀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또 직속 후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엘피. 엘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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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스 엘피지. 엘피지. 유행가
오늘은 쉬어야 마시지. 예. 어, 전 동상이 된 줄 알았어요. 아하. 자, 이제 말이죠.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잘했는지를 사람 봐야죠. 가야 됩니다. 지현 언니 컵받자 먹어. 아, 그래요. 저 애교. 애교 점수 있어요. 애교 점수. 우리 저 펌민진 씨 애교. 애 아, 보시고. 자, 냉정 컵받자. 코딱지 사랑해요. 예. 아, 자, 우리 포미닛 과 우리 LPG 판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네 분의 결과 셋 보여주세요. 오! LPG 득표에 포미닛 한 표 나왔네. 여기서 역전이 될 수 있는 게요. 포미닛 씨 만약에 또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포미닛 씨 역전승입니다. 아, 예. 그 노래를 부르신 주인공이 드는 점수가 제일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송경아 씨. 하나, 보여주세요. 셋 들어주세요. 야!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팀에 맞게끔 음악을 재조명했잖아요. 다시 해서 했고 유행가라는 노래를 저렇게 예쁘게 감칠맛나게 부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초대 가수 있죠. 아, 초대 가수 있어요. 예, 예, 예. 저는 이 팀이 초대 가수로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일명 네네. 불청객 가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승려 씨네 모시겠습니다. 승려 씨네. 이름표를 붙여내 가슴이 아슬한 사랑에 고장해지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 확실하게 붙잡아 눈치며 깨어지는 유리와 같이 톤이 다르잖아 톤이 키가 다르잖아 춤추고 맞추고 사랑도 주고 만남이 수 없잖아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저 축하 무대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새로운 네. 무대네요. 새로운 무대요. 아, 일단 아, 사과드리고요. 아니 아닙니다. 네, 사과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말이죠. 네. 이 숙녀 시대가 앞으로 가요계의 지각전동을 일으킵니다. 아, 네. 어떤 면에 아니 어떤 면에서 그걸? 아, 좋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좋습니다.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몇 년 후? 앞으로 한 10년 후면은. 10년 후에. 후에. 아, 그럼 장난치 몇 살? 45시예요. 가요계 원로신 현철 씨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 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톤이 안 좋은데. 야, 엄청 힘들어. 아니, 박현민 씨가 그냥 발을 밟아줘. 네. 엄청 힘들어. 네. 발 좀 밟아줘. 니네 내 눈에 띄지 마라. 아, 내 눈에 띄지 마라. 아주 간단한 심사평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현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 기대가 네. 됩니다. 박현빈 씨도 네, 그 무대를 많이 쓰잖아요. 네. 압도할 수 있는. 관중을 사로잡는 비법. 어, 트로트라는 이 장르 자체가 미소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게 노래를 하고 힘든 노래라도 항상 미소를 머금고. 그러니까 아무리 고음이 올라가거나 아무리 힘든 부분이 인상을 쓰면 안 돼요. 인상도 인상 쓰고. 예를 들어서 본인 어. 노래 중에 고음 부분 한번 해 봐. 오빠 한번 믿어 봐. 이런 부분이 아, 있습니다. 아, 웃으면서 웃으면서 하세요. 아, 남성분들이 되게 엄청 높은 음입니다. 그렇죠. 이거 웃으면서 오빠 한번 믿어 봐. 아, 웃으면서. 네, 더 높은 노래. 더 높은 노래가 있어. 콘드레 만드레 그거는 쉬게 되죠. 그렇죠. 힘들어. 여러분 힘들어.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웃으면서 하면 웃으면서? 되겠어요? 잠깐만 박현민 씨. 제가 박현민 씨 무대에서 이 노래 부르면서 웃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아니요. 웃어요. 웃어요? 네. 지금 생각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콘드레 콘드레 나는 피해버렸어. 왜냐면 힘들어하는데 약간 좀 찡그리시는데. 얼굴은 좀 빨개져도 웃긴 웃어야 돼요. 우리 김현마 씨 이거 한번 우리도 한번 좀 배워봅시다. 해봐요. 한번 대박. 콘드레 여기가 더 올라가. 여기가 올라가야지. 여기 꼴이 올라가줘야지. 올라가줘야지.
남은 팀이 제국의 아들 아닙니까? 예. 무조건 카라죠. 아, 나 몰라 몰라 카라. 어, 그냥 몰라. 그러니까 목소리 또 바뀌셨는데요? 카라. 그래요. 바로 다음 무대 보고 이번에는 앞에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명이나 돼요. 그래요. 네. 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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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아이돌. 오빠 못 믿니? 나 좀 믿어봐, 어? 오빠 한번 믿어봐. 진짜 준비 많이 했네요. 야, 저 춤을 다 맞췄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오늘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낫지 않았나. 오. 제일 그게 아이들이. 저요? 아니. 아, 제일 아니, 제가 제아가 아니고. 어. 예? 이번 스테이지가. 아, 이번 스테이지가. 아니, 진짜 친해져 계시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다면 애들 아홉 명이나 와서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거 이게 아니고. 왜냐면요. 카라는 네. 샤방샤방이라는 노래를 하셨는데 네. 샤방샤방 하신 분들이 불렀잖아요, 지금. 아하. 실제로 그 얼굴은 V라인이고 몸매는 S라인이신 분들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곡을 너무나 잘 고르시지 않았나. 심사평을 하라는 답이 무슨 네. 프로포즈를 하세요. 아, 좋았다고요. 좋았다고요. 제국의 아이들은 예. 오빠 마음이 드러난 노래가 너무나 잘 어울렸어요.
잘 어울렸고 진정한 오빠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국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간주 부분 처음에 그 앞에 있던 분이 뒤로 가면서 누워 있는 친구를 밟았어요. 봤군요. 아, 예. 예리합니다. 지금 한참 단계에 올릴 텐데 누가 밟고 누가 밟고 밟았어도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네,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둘, 셋.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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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이들 카라. 아, 카라 두 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요? 아, 박현민 씨. 자, 박현민 씨 들어주세요. 사심 빼고 진짜로 자, 들어주세요. 와, 제국의 아이들이 역전이에요. 아니, 아니, 저는 박현민 씨가 카라를 좋아한다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좋아하죠. 카라 가지고 논 거잖아요. 아, 왜요? 아니, 좋아하는 거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연약하는 거. 신사위원인데요. 여자 우리 그룹인데. 만족하세요? 아, 지금 굉장히 지금 그게 의기소침했는데 1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굉장히 그 저 앞으로 나중에 되겠죠? 저 연습했고 박현빈 카라 울렸어. 박현빈 씨가 카라를 울렸네요. 예예 뭐 승현 씨 그렇게 결론 짓죠? 박현빈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빈 씨요? 네, 박현빈 씨 어떻게 아주 안 좋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오늘부로 이제 천직이 됐네요. 그래요. 야, 그 팬클럽 일어나겠네요. 또한 4주간 인터넷 끊으셔야 돼요. 아, 그래.